윙크하는 눈을 보정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왼쪽 눈을 복사하기 위해서 툴박스에서 클론 스탬프 툴을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마우스 포인터를 왼쪽 눈에 위치시키시고요. 닫기 대괄호키와 열기 대괄호키를 눌러서 브러쉬 사이즈를 조절을 하시되 왼쪽 눈을 덮을 수 있을 만한 크기로 브러쉬 사이즈를 조절해 주세요. 여기서는 약 250으로 조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Alt 키를 꾹 누른 채로 왼쪽 눈을 클릭해서 복사를 해 주시고요. 이제 다른 위치로 마우스 포인터를 옮기면 브러쉬 안에 왼쪽 눈이 따라다니게 되는데요. 이대로 오른쪽 눈에 복사를 하게 되면 눈의 각도가 맞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눈의 각도를 대칭으로 회전시키기 위해서 패널을 하나 열도록 할게요. 윈도우 메뉴에서 클론 소스를 선택을 해주시고요. 패널에서 좌우 대칭 아이콘을 클릭을 해주세요. 그리고 다시 마우스 포인터를 오른쪽 눈에 위치시키면 이와 같이 좌우로 각도가 대칭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때 앵글 입력란의 수치를 조절해서 각도를 조절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20을 입력하고 엔터키를 치면 눈의 각도가 이렇게 회전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다시 앵글에 0을 입력하고 엔터키를 칠게요. 그리고 마우스 포인터를 오른쪽 눈에 위치시키시고요. 클릭 오른쪽으로 위치하고 클릭해서 완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